그럼 먼저 첫 번째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대전, 세종, 충청, 충남,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경원입니다. 우리 충청권은 늘 대한민국의 척추,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이용되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.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한 이 충청권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, 충청과 특별한 관계 있는 저 나경원 당대표가 되면 충청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요새 충청 대망론 때문에 좀 마음이 들뜨시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요새 우리 당 안에도 훌륭한 후보가 있지만 당 밖에도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는 이 공정 경선 관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야권 후보들 모두 통합해서 공정 경선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저 나경원 공정 경선 절차 전략 네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우리 당원에 있는 예비 후보 등록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 모든 후보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서 그들이 대선 경선 전에도 대선판을 그들에게 깔아드려서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둘째, 우리의 대선 열차는 9월 말에 출발합니다. 그 9월 말 대선 열차에서 우리는 치열한 토론을 볼 것입니다. 셋째, 여러분, 이번 대선 경선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? 저 나경원 말씀드립니다. 완전 국민 경선제 말씀드립니다.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더 많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 후보,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. 그리고 3월 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,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네 번째 전략입니다. 네거티브 대응팀 즉각 꾸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거티브 하면요, 제가 피해의 달인입니다. 어떻게 네거티브가 저쪽이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송영길 당대표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. 저 나경원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 칼에 치겠습니다.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정책 조직 제대로 가동하겠습니다. 이번 당대표는 당선 이후 딱 270일 남습니다. 연습할 시간도 실험할 시간도 없습니다. 여러분, 정치도 모르고 또 정치가 처음이고 그리고 당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분들이 후보가 된다면 정말 노련한 세르파가 필요합니다. 기후도 알고 지형도 알고 그리고 길도 아는 노련한 세르파가 아니면 초보 세르파면 원정대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. 노련한 세르파 나경원이 정권교체라는 정상에까지 그 원정대를 힘차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. 모든 거대한 권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.
그 권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. 당이 어려울 때, 누군가 당을 떠나고 당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저 나경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습니다. 위선, 무능, 독선 같이 외쳤습니다.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의 위선을 외쳤기에 우리는 끌어내릴 수 있었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. 굴하지 않는 사람, 숨지 않는 사람이 이 정권 심판, 정권 교체의 선거의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. 누구입니까? 저 나경원 바로 그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. 지금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. 변화의 바람, 쇄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. 그 국민의 바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세대, 지역, 계층, 가치, 더 큰 용광로와 같은 정당이 되라는 명령입니다. 우리가 사람만 바꾼다고, 분칠만 한다고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.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? 더 많은 세대를, 더 많은 지역을, 더 많은 가치를 저 나경원이 품어내겠습니다. 여러분, 어떤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. 계속되는 경선에 힘들지 않겠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, 당의 위기에서 당과 당원과 국가가 키워준 저 나경원, 그 소명을 외면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. 많은 힘든 선거에서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했습니다. 선거를 지휘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. 이 거친 싸움에 저 나경원,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기회를 주십시오. 이번 선거 모든 야권 후보를 통합해서 정말 잘 재련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칠고 험한 과정들이 놓여 있습니다. 세르파 나경원, 제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. 협곡을 만나면 제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. 국민의힘 대통령 만드는 길에 저 나경원 모든 제 정성 바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용광로로 만들겠다는 나경원 후보님, 수고하셨습니다.